실시간 종목 계속 받을게요. 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예,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있으실까요? 아, 저요. 현대차가 30% 있는데. 예. 24만 7천 원에. 네, 24만 7천 원에 예. 매수를 해주셨고 예. 30% 비중 있으시군요. 예예. 예. 예, 오늘 주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뭐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자동차주의 상승과 함께 올라섰는데요.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0.73%가 오른 19만 2,900원 선 마감됐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손실이 꽤나 있으셔서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예. 지금 그 코로나 때요. 예. 아니, 너도 나도 막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주식 얘기를 해서. 네네. 그때 있잖아요. 꼭 산 게 있잖아. 꼭대기였나 봐요. 아, 예. 그래서는 그 꼭대기에서 있잖아. 사가지고 좀 물을 탄 게 있잖아. 지금 이 가격이에요. 예, 우리 시청자님 혹시 주식 투자 처음 그때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난 예. 주식을 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 예. 나이가 있고 하니까는 주식이 투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 그때 당시에는 막 그렇게 열풍이 불어갖고 간대마다 주식 얘기를 해서 이거 사놓고 이게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팔고도 이러고 가지고만 있었어요. 예. 저희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까요? 아, 이거 현대차를 그러면 비중을 더 있잖아 사서 좀 있잖아 손해를 만회를 해서 좀 언금으로라도 좀 회복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저기가 있으면은 좀 주식을 더 사서 이게 손해를 갖다가 좀 메꿔서 나와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시청자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처음 투자를 하실 때 고점 매수 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감 가지시지 마시고 2년 반 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 여력 있으십니다. 소장님,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해서 빠져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비중이 한 30%이신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추가 의견을 드리기에는 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사 이익의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 전미 자동차 노조에 따른 좀 파업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현대차가 좀 반사 이익 효과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최근에 8월 달부터 지금 그 조정이 좀 막아졌고 좀 횡보 구간을 걸치다가 지금 좀 우상향 추세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지금 한 24만 7천 원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매우 걸리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괜히 그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다가 오히려 그 평단에 대한 그 공포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현금 비중을 계속 좀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계속 기다려 보셨다가 21만 원까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은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다 하더라도 지금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현대차의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의 판매량이 지금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좀 조정을 그 기대감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7, 8월 때 조정을 좀 굉장히 크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그 구간이 일부 좀 해소가 된 시점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홀딩 상태로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만 5천 원 이상 그러니까 21만 원 사이에만 주가만 잘 안착을 한다면은 그때는 지금 그 가지고 계신 그 매수가인 24만 7천 원까지는 좀 더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좀 길게 못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손절을 하시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 타이밍을 굉장히 좀 놓치는 현상을 보고 또한 이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더 4분기 실적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마인드로 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만큼 그거에서 애증의 종목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은 놓으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기대를 갖고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7월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신규 종목을 접근하실 때 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종목이 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칭을 하잖아요. 서칭을 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종목에 대한 서칭은 뭐 기업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산업 분석이 될 수 있고 정책 로드맵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게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기술적 분석을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은 차트를 통해서 현 주가의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은 그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점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좀 피하실 수 있는 관점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 이 점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시면은 나중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힘든 과정을 좀 겪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그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할지 그리고 21만 원 선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제 매물벽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셨는데 그때쯤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떨까요? 사실상 이게 뭐 물타기가 있고 불타기가 있는데요. 예. 저는 둘 다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만약에 21만 원까지 주가가 계속 좀 잘 계단식으로 올라갔을 때 그 형태를 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형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수급 형태를 보셔야 되고 이슈가 지속적으로 뭐 차량이 잘 팔린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다리시면서 쭉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한 그 지금 매수가 정도 왔을 때는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상 그 지금 시드머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새로운 시드머니를 갖고 계실 때는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신규로 내가 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추석 전거래 그러니까 수요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하셔서 타이밍을 잡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일단 논외로 해놓고 좀 더 장기적으로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투자 중이신가요? 예,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 네 종목, 다섯 종목 되는데요. 예. 다 대형주, 삼성전자 한 2000주 있고, 그다음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그거 최근에 여기 50한 4만 5천 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것도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그 관심 네. 가질 만한 종목을 이따가 내일장의 전략에서 좀 네. 힌트를 주실 거죠, 소장님?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현대차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세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실 때 또 전화 주시고요. 오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에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9월 들어서 4거래를 제외하고 현대차에 대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1만 원 선까지의 복귀가 1차적인 숙제가 되겠고요. 시간을 충분히 두고 4분기 실적 시즌까지 보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목표가는 매수가인 24만 5천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도도레미도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콜마 5만 3,800원에 8%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한국콜마의 주가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오늘 61선이군요. 61선 회복하면서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잡아주는 듯한데 51,700원에 마감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5% 정도 손실이십니다. 대응 전략 알아볼까요? 일단 한국콜마는 ODM, OEM 업체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그 뭐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그 매수하셨던 구간이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7월이나 8월 사이 때 매수를 하셨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9월부터 지금 조정이 들어왔던 상황은 그 뭐 아마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좀 보유를 하셨거나 아니면 새로 진입을 하셨거나 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 단체 관광에 따른 ODM, OEM 업체가 그 특혜를 받을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판매량이든 뭐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데 금일장 좀 이슈가 나왔죠. 그 시진핑 그 주석이 뭐 방안을 뭐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사실상은 그 이슈는 5년째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방안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특히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런 지금 멘트 제스처를 좀 취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게 지금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 구간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은 한 번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아마 그 크게 상승을 했을 때 7% 이상 상승을 했을 때가 53,300원대였을 겁니다. 근데 53,300원대 이후로부터 지금 재차 그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는데 지금 한 2거래 정도 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해서 그 추세 흐름이 전환이 된다 한다면은 5만 한 6천 원, 7천 원 정도 때 매도 시점으로 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저는 이제 뭐 이러한 상황들 됐을 때는 뭐 매수가를 한 10% 그 매수가 대비에 한 10%를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놓는 게 좋겠는데 사실 지금 그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증시 흐름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고요. 시진핑 방안에 따른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58,000원까지는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58,000원으로 좀 잡고 진행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58,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온다 싶을 경우에는 한 56,000원에서 7,000원대는 좀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ODM, OEM에 대한 그 장기적인 기대감은 상당하게 하지만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 언제든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구간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48,500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전량 손절을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의 회의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중이 됐든 한중일이 됐든 일단 한중일의 고위급 회담이 지금 진행되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이런 신냉전의 어떤 새로운 분기점이 될지가 주목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콜마 종목 선정 나쁘지 않았고 매수가가 다만 아쉽다는 평가 받았습니다. 시진핑 방한 이슈에 따라서 화장품주 기대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손절가를 48,500원을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58,000원. 다만 56,000원까지 좀 밀린다면은 완전히 또 비중을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덧붙였으니까요. 가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 00번 따릉따릉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은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또 많은 분들 채팅하고 계시니까요. 이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종목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고민 종목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실시간 진단 계속 의뢰해 주세요.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던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아, 예,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 얼마십니까? 143,500원에 14%입니다. 네, 143,500원에 143,500원. 예, 143,500원.
예, 14% 예. 비중 있으십니다. 예.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좀 밀려 내려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아, 오늘은 보합권에 마감됐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의 예.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전 거래일까지 내렸습니다. 예. 예, 오늘 종가가 13만 9,300원 기록하면서 14만 원을 살짝 깼습니다. 예. 네. 또 신저가까지 또 나오더라고. 계속해서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예. 그렇습니다. 장중에 예. 또 52주 신저가 경신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예. 예, 고민되시는 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셀트리온을, 그러니까 총 14% 중에서, 예. 아, 7%는 7월 12일 날 매수하고, 예. 나머지 7%는 있죠. 아, 8월 23일인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7월 12일에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 여부에 대한 권리가 있고, 나머지는 권리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도대체 합병을 찬성을 하고선 좀 오랫동안 장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매수 청구 금액이 15만 1,000원 가 차이 되더라고요. 15만 800만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네. 매수 청구를 해야 될지 참 지금 고민입니다. 너무 빠져가지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셀트리온 뭐 오늘 아침에 또 수주 공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매출액 대비 18% 규모의 수주도 나오고 합병도 진행되는 가운데서 주가는 빠집니다. 그래서 그 매수 청구 가격에 그냥 이 종목을 보내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합병 시나리오를 다 거치면서 기업 가치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할지 어떻게 선택할까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면은 그냥 합병까지 기다릴 것 같거든요. 일단 합병까지 좀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뭐 3사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 좀 접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동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뭐 수주 공시에 대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유플라이마에 따른 그 조정폭이 좀 상당했거든요. 근데 뭐 유플라이마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시고 지금은 합병에 따른 이슈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 뭐 반대 의사 접수와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주주들의 반대 의사가 접수하신 지 시작이 됐다라는 것과 20일 기준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과 그 동사에서는 뭐 합병에 대해서 문제 없이 완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병 쪽에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수급 형태나 이제 뭐 매매 자체는 그 수급 형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그 반대 의사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좀 매도세가 나와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합병의 의지가 제일 큰 것이 지금 서정진 회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합병 이슈가 나올 때까지 계속 꾸준히 들고 가보시는 게 지금은 좀 더 그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손절 구간보다는 좀 더 흐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 구간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매도 구간 시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합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가 확실하게 문제 없이 완수가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합병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에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좀 크게 많이 상승을 하고 합병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무리 절차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끝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셀트리온 3사가 뭐 합병이 뭐 어떻게 뭐 되게 좀 복잡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합병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모멘텀이 그때는 다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대거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병 이전까지의 흐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고 합병 기사가 나서 크게 상승을 한다면 그땐 좀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단기적으로 지정을 해드린다면은 17만 원까지는 일단 두고 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가 얼마나 해주셨죠? 17만 원입니다. 17만 원요? 예. 예. 그 손절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까요?
손절가. 네, 일단 지금 손절가를 보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합병에 대한 이슈가 지금 좀 많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2019년 그 저점 갱신을 했었던 시점이 8월 5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12만 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좀 가기는 매우 힘들다 보니까는 결국은 한 12만 5천 원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12만 5천 원대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합병에 대한 그 진척이 계속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만 5천 원 정도 됐을 때도 그때 이제 뭐 손절을 무조건 하시기보다는 그때도 좀 흐름상 지켜보셨다가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가서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지금은 손절보다는 좀 더 희망 갖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수익 볼 수 있는 매도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정진 회장은 내년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고 지금이 합병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통지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1차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흡수합병을 하고, 그리고 통합 셀트리온이 내년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2차로 흡수 합병하는 수순으로 가는데요. 일단 연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까지 그 수순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고요. 1차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가 10월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문수조님이시고요.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0만 원이세요. 매수가가 좀 높으신데 80% 비중까지 비중도 무겁게 갖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SK이노베이션 오늘 주가가 1.83%가 하락한 15만 5,200원선 기록했고요. 최근 들어서 7월 이후에는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오늘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 유가도 올라가고 또 배터리 쪽에 흑자 전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이렇게 빠집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주가가 빠지는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궁극적인 주가가 빠지는 요인은 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상증자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0 얼마 땐가 그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 유상증자 가격대까지는 아직은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유상증자 가격의 예정 발행가가 15만 8,900원입니다. 근데 지금 15만 5,200원 정도 되니까는 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은 홀딩 전략을 계속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주 인수에 대해서는 그 상장에 대한 부분이 그 10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상장이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시점에서도 주가가 반응이 없다 하면은 그때는 다시 새로운 그 투자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홀딩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15만 그 10월 그 4일 때 10월 5일로 지금 임시 공휴일 때문에 하루 늦춰졌대요. 10월 5일이라고 합니다. 신주 상장. 그러면은 10월 예. 5일 때까지 이 주가가 그 지금 발행가액보다도 아래에 좀 더 있으면서 그 아래에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걸쳐준다 하면은 그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안 좋았던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무조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시설 자금이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 대략 한 5,400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 생각을 해서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다만 이제 채무 상환 자금이 있긴 한데 채무 상환 자금보다는 저는 이제 투자 자금, 그 시설 자금에 따른 이슈가 좀 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뭐 10월 5일 때 지금 발행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막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저는 지금 홀딩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되시는데 지금 80% 정도 되시는데 뭐 여기에서 뭐 반절을 자른다거나 뭐 그 분할 매도를 일단은 좀 일부 손절을 한다거나 하면은 투자 자금에 대해서 지금 손실이 굉장히 좀 크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는 20만 원까지에는 가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을 좀 못 기다리겠어 한다면은 15만 원 아래대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한 20% 정도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나머지 이제 60%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상 갔을 경우에는 추세가 완벽하게 좀 전환이 됐다는 시점을 갖고 오히려 그때는 25만 원까지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0월 5일 이후로부터 추세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 점을 꼭 신경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장기적인 그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버티기 전략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확정 발행 가액이 지난 7일에 확정이 되면서 13만 9,60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번 유상증자 신주가 10월 5일에 상장하는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 전후의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20만 원 선 돌파 시에 25만 원 선까지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15만 원 선 아래까지 밀려났을 때는 20% 비중 손절해둬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알테오젠이요. 네, 알테오젠 오늘 15% 급등했습니다. 8만 1,000원에 종가 찍었는데 매수가 얼마 되실까요? 7만 3,000원이요. 비중은 얼마십니까? 30%요. 30% 비중의 알테오젠이 10% 네. 정도 수익이 나 계신데요. 궁금하신 네, 어제는 손해 났는데 예. 오늘 이익 났네요. 아, 예. 바로 금요일에 매수를 해주셨다고요? 예. 예, 하루 만에 수익 축하드립니다. 궁금하신 네. 점 말씀해 주세요. 머크사에서 이제 매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망이 좋다고 그러는데 예. 그 목표가를 얼마에 매도를 해야 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머크 쪽으로의 매각설 관련해서 알테오젠 측에서는 일단 뭐 밝힐 바가 없다,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의견들이 머크사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부장님? 네, 사실상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 기술력이 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주가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머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그 머크 측이 좀 제시를 했다고 알려진 매각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 알테오젠 지금 동사의 밸류는 약 5조 원으로 좀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서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그 전 거래일 기준으로 3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는 아마 오늘장 시장에 그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4조 가량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한 번 정도 10% 이상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좀 어느 정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 30% 비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한 10% 이상 상승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한 30%에서 10%만 남기고 계속 좀 더 그때는 이제 그 이상 10% 이상 상승했을 때는 지금 10% 비중만 남겨놓고 그때는 자율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뭐 손절가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가에 따른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내일장에 한 5에서 10% 이상 상승을 하고
조정이 갑자기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를 그 익절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뭐 시총에 따라 이 알토제에 대한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매각에 대한 임박에 대한 이슈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지금 주가가 프리미엄이 좀 어느 정도 그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금 8만 1000원에 대해서 10% 이상 상승을 했을 때는 그때는 30%에서 비중 10%까지만 남겨두고, 10%는 그 위로부터 상단까지는 이제 자율 매도로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이제 5에서 10% 상승을 했다가 이슈로 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81,000원을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89,000원 잡으면 될까요? 네, 그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시청자님. 목표가는 89,000원 잡으면 될까요? 네, 시청자님 볼륨 조금 네, 낮춰주시고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떠신가요? 네, 시청자님 볼륨 조금 낮춰주시고요. 네, 8만 9천원이요? 예. 매도가를 89,000원으로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20% 정도 비중 줄이시고 10% 가져가시자는 전략입니다. 아, 89,000원에 다 팔지 말고? 예예. 예. 20%를 가져가고 10%만 팔아요? 20%를 파시고 10% 가져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89,000원에 10%는 팔아라고요? 20%를 파시면 됩니다. 20%를 팔아요? 예. 그리고 10%는 가지고 가고요? 네네. 예. 10%는 대략 한 10만 원 정도 겁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뭐 저는 한 뭐 10만 원대까지 보기보다는 일단 뭐 한 9만 5천 원 되면 또 반 자르고 나머지 이제 10만 원 되면 최종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성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테오젠이 머크사의 좀 오래된 협력사인데요. 그런데 이 피아 주사 제형 관련한 SC 제형 변경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서 인수하지 않겠냐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에서 머크사가 알테오젠에 제안한 기업 가치가 5조 원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감안해서 목표 주가 1차적으로 8만 9천 원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20% 비중 축소, 그리고 2차 9만 5천 원, 그리고 익절가는 8만 1천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봉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3천 원에 10% 비중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저도 이 종목 주가 어떻게 마감될까 주목을 했는데 1.08%가 하락한 16만 4,800원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실 구간이신 종목이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하루하루 앞두고 아마 매일 고민되시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에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접근을 하실 때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으로 네이버 로보틱스도 뭐 상장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저도 오히려 지금 좀 입장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적이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 치고는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기존에 좀 어느 정도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지분 보유한 것을 콜옵션을 통해서 지분에 대한 추가 그 매입에 추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 시점이 곧 부각이 된다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길게 가져가 볼 필요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두산 로보틱스에 따른 기대감이 그쪽에다가 이제 포커스가 많이 쏠리게 되면은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재차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주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삼성전자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그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되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로봇주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괴로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전향이 되고
그리고 추세가 전향이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18만 원 정도나 18만 한 3천 원에서 18만 5천 원 정도 됐을 때는 그때는 일단 지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에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가 그 횡보 구간을 좀 거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기다려줄 때가 되면은 그때 재차 재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18만 5천 원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그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 15만 3천 원 내지 15만 5천 원 내려올 때는 그때는 좀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변동성 구간으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슈는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관련한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면서 자회사 편입 여부 주목하자는 의견인데요.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5만 3천 원에서 15만 5천 원 선. 조정 이후에 횡보 구간을 기다렸다가 재매수할 시점을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청약 이제 끝나면서 청약금을 되돌려주는 그 반환 이슈가 내일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장일은 10월 5일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소장님, 그 예전에 에코프로 마지막 종목으로 그때 진단해 주셨던 거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 조정이 얼마까지라는 가격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기억하시면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에코프로가 또 그 계열사의 IPO 이슈도 있었지만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유상증자 이슈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마디 들어볼게요. 사실 이게 지금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으로 그 에코프로 유상증자가 좀 결정이 됐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에 대해서는 제가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에 따른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이기 때문에 뭐 채무 상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금일장에 최근에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주가가 좀 그렇게 뭐 너무 지금 현실성이 없다. 뭐 또 그러한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또한 지금 공매도에 따른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따른 지금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같이 꼬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추가적으로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의견을 냈을 때도 일단 그 8만 뭐 3천 원 아래 때까지는 1차 조정 구간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8만 3천 원대인가 85만 원? 네, 예. 죄송합니다. 정정 드릴게요. 예. 85만 원에서 83만 원 정도 때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하로 또 조정이 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폭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는 좀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 추가적인 조정가를 말씀을 드리긴 좀 불안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추석 전에 다른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봉착이 되어 있고, 두산 그 로보틱스에 따른 이슈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좀 잘 넘어가고 다음 주까지만 그래도 잘 넘어가준다 하면은, 그 지금 현재 구간만 잘 이탈을 해주지 않고 버텨준다 하면은 그래도 에코프로는 다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시에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장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양지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금리에 따른 뭐 이슈가 계속 굉장히 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센 이슈로 나왔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 이슈가 사라지면은 접근하기가 매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관망의 자세를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내일 모레나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월 초 금요일 때 그때 좀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주가 만약
그 가지고 계신 보유주가 테마로서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상승했을 경우에 무조건 좀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현금 확보를 계속 좀 주력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아 나는 그렇게까지 그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코스피 위주의 그 대형주 위주 중심으로 종목을 좀 많이 모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시에는 다음 주에 진입을 하시는 게 매우 나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뭐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널널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테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테마가 네옴시티와 통신주에 대해서는 지금 테마가 계속 좀 살아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네옴시티와 통신주는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아까 뭐 LG에너지솔루션과 뭐 삼성자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은 추가 조정을 좀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45만원대나 45만원대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시면서 그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치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8만원 정도 때 되신다 하면은 오히려 6만 8천원대 아래때 되면은 추가 조정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 하면은 오히려 목표가를 8만원대까지 잡고 진행을 하셨을 때는 오히려 큰 효과가 되실 수 있으니까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좀 잘 나눠서 편성을 하시면 그래도 하반기 때는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10월도 그 변동성 장세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배터리 셀 이렇게 나눠서 종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포트에 중장기적으로 담아야 될 최선호 섹터는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딱 정해져 있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플랫폼, 금융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렇게까지 대형주가 있는데 어떤 쪽일까요? 바이오? 일단 예. 뭐 최근에 이제 배당주 관련된 이슈들이 많죠. 근데 그 배당주 뭐 소터져서 잘 하겠습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반도체주들을 계속 좀 중형주든 대형주든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좀 모아가시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종목은 항상 지수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지금은 코스피나 코스피 쪽에서는 그 추가 조정이 크게 나와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지금은 뭐 2495포인트이긴 하지만은 246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256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셨다가 박스권 매매로 계속 일정 구간을 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계속 좀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서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좀 편성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신규 매수 시점은 늦추면서 코스피 대형주, 반도체, 네옴시티, 통신주 등에 대해서 접근 유효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오늘도 무겁게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장도 좀 마음을 내려놓고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오후 4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